24강은 같은 신비인데 그리스도의 신비, 그리스도의 신비는 무엇인가? 이 하나님의 신비와 그리스도의 신비가 이 신학책에도 어디도 이걸 잘 구별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돈이 안 돼 있었는데 요 근래 와서 이것이 조금씩 조금씩 정돈이 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그래요. 예, 그 하나님의 신비와 그리스도의 신비가 동일하게 보아왔는데 저도요 보니까 거기에 좀 차이가 있어요. 예, 내용적으로는 차이가 있어요. 예, 그래서 창세전 십자가 사건을 모르고 했어요. 그건 하나님의 신비로 이렇게 이제 보시고, 왜냐하면 삼위 하나님의 신비. 그리고는 이 그리스도의 신비. 바울이 표현한 단어거든요. 그리스도의 신비라는 이 단어는 바울이 에베소서 3장 4절에 이 표현을 썼어요. 에베소서 3장 4절에. 그래서 우리 성서 한번 열어봅시다. 에베소서를요. 에베소서 3장 4절에 너희가 읽을 때 거기서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 있는 나의 지식을 이해하게 되리라고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신비. 그리고 3절에 보면 이것은 그분이 계시로 내게 신비를 알게 하신 것이니,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1절을 보시면 3장 1절이요. 이런 까닭에 나 바울은 너희 이방인들을, 에베소 사람들은 이방인들 아니에요? 너희 이방인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수가 되었으니 과연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러면서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말하면요, 우리 에베소서 1장을 한번 보세요. 1장 1장 3절부터 한번 보세요. 지금 베드 아까 창세전 십자가 사건의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제가 14절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을 보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분이 지금 제일 먼저 인사말로 이 말을 해. 상당히 깊은 영적 이야기를 해요. 뭐냐? 3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천상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는 되시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거기다 줄을 그으세요. 이게 이제 창세전이라는 소리예요. 세상의 기초를 놓을 때가 창세기 1장 1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이전에 그런 소리예요. 이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전에,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오. 하나님이 기쁘신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한 것을 예정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심이라. 이러면서 쭉 밑으로 내용 보면 같은 이야기들인데요. 다시 말하면 이 창세전에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우리 한번 잠깐 봐요. 우리 로마서 제일 마지막 16장, 아까 말씀드린 그 로마서를 잠깐 한번 봐요. 우리 16장 제일 마지막에 25절이에요. 이제는 신비의 계시대로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에 따라 너희를 견고케 하실 능력 있는 그분에게 이 신비의 계시는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감추었다가 그랬어요. 이걸 보면 요 말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요, 헬라 말로 창제 전이란 뜻이에요. 영원 전이란 뜻인데, 그럼 크로노이스 아이오니오스라고, 그러니까 이것이 세상 만들어지기 전이라는 그런 뜻이 거기 있어요. 아이오니오스라는 말은 영원이란 뜻이에요. 영원, 창세 전이란 뜻이에요. 그거 이제 영원이란 영원 타임부터 이런 말이, 그러니까 창세 전으로 이제 다들 신학자들이 해석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신비의 계시들을 감추었다가라는 그런 말이 있죠.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냈으니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선지자들의 성경을 통하여 믿음으로 순종하고자 모든 민족에게 알려진 것이니라. 이렇게 하시는데요. 에베소서에서 이제 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 창세에 감추어진 이 십자가의 신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신비를 유대인들이 제일 먼저 깨달아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이것을 전 세계에 퍼뜨려야 되는데, 그런데 신비하게도 유대인들은 일부만 깨닫고 눈이 감겨버리고 이 신비를, 하나님의 신비를 이방인들에게 줘가지고 이방인들이 주로 전 세계에 다니면서 이 신비를 가르치는 그 일을 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야, 너희들도 이런 측면에서 지금 너희들이 알다시피 주변에 이 유대인들은 복음을 잘 안 받고 나를 핍박하잖아, 바울이요. 그런데 너희들은, 이방인들은 눈이 떠가지고 이 창세전 이 신비를, 1장에서 말한 창세전 하나님의 신비를 너희들이 깨닫고 너희들이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이방인이 눈이 뜨이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눈이 감기는 이 사건이 그리스도의 신비라는 거예요. 요거는요, 요 그리스도의 신비예요. 그래서 The Mystery of Christ라고 바울이 여기다 지금 써놨어요. 이것은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이방 교회들을 통해서, 교회란 건 크리스천들 얘기한다고 내가 강조하죠. 이렇게 해서 이게 전해지다가 나중에 때가 되면 유대인들의 일부가 눈뜨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쭉 써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신비, 예전엔 제가 이 그리스도의 신비를 그냥 앞에서 창세전 십자가 사건을 그리스도의 신비라고 그냥 했는데 그걸 더 세분화시켜 봤어요, 이번에 제가. 그래서 하나님의 신비와 그리스도의 신비를 나누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시겠죠? 그러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조금 봅시다. 이 그리스도의 신비를 누구한테 제일 먼저 보여줬어요? 구약에서. 여기 1500이 주전. 주전 1500. 누구에게 제일 먼저 보여줬어요? 여기 모세에게 보여줬어요, 모세. 모세에게 주신 거예요, 모세에게. 그러면 여기 성경 구절을 딱 보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32장을 딱 보세요. 이제 다들 여세요. 이게 다 중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신명기 32장은 언제예요, 요게?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 끝나고 모세 죽기 바로 직전에 거기다 써놨어요. 모세가 죽기 직전에 이제 모세가 이제 34절에서 이제 죽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34장에서 그 모세 바로 죽기 직전에 여호와 예수님이 모세에게 이 신비를 그리스도의 신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모세가 근데 그 모세에게 가르쳐 줄 때 이유를 대세요. 근데 이 이유는 하나의 그냥 이유지. 이것은 벌써 창세 전에 다 계획하신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 여기 15절부터 쭉 보시면 너희들이 반석을 가볍게 여기고 이방신들을 섬기고 그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마귀에게 희생제물 드리고 그리고 돌로 치지 말아라 근데 돌로 치고 그 다음에 만나달라고 불평하고 뭐하고 뭐 40년 동안 모든 것이죠. 너희들이 이런 짓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만 그걸 그냥 우리가 그냥 하나의 그냥 단세포적으로 보면 그래요. 근데 그것이 창세 전에 이게 예비됐다는 거예요. 어떤 뭐냐 보면 이제 보면 20절에 보면 제가 읽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로부터 내 얼굴을 숨길 것이며 예수님이 말하는 건 예수님이 지금 여호와께서 구약의 여호와가 예수님의 내가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해서 내 얼굴을 숨기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끝이 어떠한지를 보리라. 이는 그들이 매우 삐뚤어진 세대며 믿음이 없는 자녀들이기 때문이다. 40년 동안 그런 짓을 했기 때문에 21절에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게 질투를 이렇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방인들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로 하여금 내게 질투를 일으켰으며 그들은 그들의 헛된 것들로 내게 진노를 일으켰으니 이 그들이란 건 유대인들이 이런 짓들을 해서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들로 이거 이방인들의 이방인들로 그들에게 질투를 일으켜 유대인들이 질투를 일으켜서 나도 어리석은 민족으로 이방인들로 그들에게 진노를 일으켜 이 말은 뭐냐면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만나게 되고 나중에 유대인들이 그것 때문에 질투를 느끼게 된다는 예언이에요. 이 예언은 굉장히 중요한 예언이에요. 이 예언이 이 성경 전체를 흘러가요. 근데 요 이스라엘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요 예언을 미싱을 해요. 미싱. 미싱한다는 말 아세요? 그래서 제가 이 큰 날아다니면서 이걸 제가 이제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깨닫는 부분들 보면 고맙죠. 요 왜 이제 지금부터 보세요. 요 예언이 성경 구절 적으세요. 이제 지금 요 예언 28 20장 21절 요 예언이 여러 분야에서 이제 성취가 돼요. 요 예언이 우선요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이죠. 여기 이사야는 주전 몇 년이에요? 여기 이사야라 쓰세요. 이사야는 주전 아미교회 예? 700년 예. 주전 700년 이사야서 6장 거기다 이사야서 6장 9절에서부터 10절을 보세요. 성경 한번 여서 이건 하나하나 우리 열면서 봅시다. 이사야서 6장 9절에서부터 10절을 보세요. 그가 말씀하시기를 가서 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너희가 들으나 깨닫지 못할 것이요 참으로 너희가 보나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으로 살찌게 하고 그들의 귀로 둔하게 하며 그들의 눈으로 감기게 하라. 그리하여 그들의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며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하고 회심하지도 못하고 치유받지도 못하리라.
그때 내게 말씀해 주여 언제까지이니까? 하니 그가 대답하기를 성읍들은 거반이 없어 황폐해지고 집대라는 사람이 없으며 땅이 완전 황폐하게 될 때까지이라. 또 주가 사람들을 멀리 옮겨 그땅 가운데서 완전히 버려짐이 있을 때까지이다. 쭉 보면서 그러나 그 안에 아직도 10분째 일이 있을 것이요 그것이 돌아와서 먹힐 것이니 잎이 떨어져 줄기가 남아있는 보리수 나무와 상수리 나무처럼 거룩한 씨로, 여기 거룩한 씨다가 또 줄기시겠어요? 여기 이제 그루터기예요. 거룩한 씨로 또 줄기가 되리라. 남은 자들 이야기도 하고. 이사야에게 이렇게 주신 말씀이 나중에 바울이 이것을 다 확인해요. 바울이 나중에요. 우리 한번 누가복음을 한번 봐요.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성경 구절만 적어놓으세요. 여기 이쪽으로 오셔서 이제 예수님 여기 예수님 공생 한 20년 한 8년 AD 이 정도 이렇게 보여. 여기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 우리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그러나?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 이 말씀 이제 하나하나 보면서 이걸 이렇게 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성서를 사복음서를 이렇게 읽을 때 이 해석을 할수 있어요. 사복음서 읽을 때 제가 이제 읽을 테니까 보세요. 누가복음입니다. 22절에 13장 22절. 그후 주께서 성읍들과 마을들로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시더라. 그때 어떤 사람이 주께 말씀하시기를 주여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적으니까? 라고 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사람이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때 여기서 지금 말하는 좁은 문은요, 요거는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좁은 문, 넓은 문이 아니에요. 요건 뭐예요? 요게 지금 유대인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 중에 눈을 떠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이 적을 거라는 거예요. 유대인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시 1세기 때 유대인이에요. 자, 그러면서 보세요. 25절에 일단 집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닫으리니, 요게 주후 몇년 같아요? 주후 70년 사건을 지금 예수님이 예언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너희는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며 말하기를 주여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소서라고 하면 그가 너희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를 모르노라. 인간 복음을 받지를 못해요, 유대인들이. 26절에 보세요. 그러면 너희가 말하기 시작하기를 우리가 주의 면전에서 먹고 마셨으며 또 주께서도 우리의 거리에서도 가르치셨나이다라고 한. 왜? 예수님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예수님의 가르침이셨습니까, 실제로. 그러나 그는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모르노라. 불법으로 행하는 모든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과 너희 자신은 쫓겨나는 것을 볼 것이니 그때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또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에 앉으리라. 이 동서남북으로 왔다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여기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것을. 그 다음에 이제 30절에 그리고 보라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될 자도 있으리라고 하시더라. 여기 나중된 자가 누굴까요? 요 이방인들이고 먼저 된 자는 유대인들인 거예요. 이 사복음서는요 유대인과 이방인 관계를 많이 이야기했어요. 이 선교적인 그래서
제 책에 사복음서 있죠? 거기에 나오면 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예. 성서를 보는 시각이 그래요. 이게 지금 나중된 자, 먼저 된 자, 이거 뭐, 우리끼리 뭐, 내 팔자가 늦었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지금 큰 그림 속에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오케이? 예. 그리고는 우리 마태복음이요. 마태복음 23장을 보시면,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이제 39절이 요즘, 그리고는 마태복음 24장은 뭐예요? 무슨 산이라고 그래요? 감람산 설교죠?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요즘 화요일이에요, 화요일. 그러니까 고난주일의 화요일에 예수님이 말씀. 그러니까 며칠만 있으면 이제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 화요일에 하시는 말씀인데, 요분이 요 말씀 37절, 38절, 39절이에요. 여기 좀 주후 몇 년이에요? 주후 30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주후 마태복음 주후 30년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그 시각 연습하는 거예요. 37절을 보세요. 이 시절은 우리 많이 공부했어요. 예수님 이야기.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며 너희에게 보낸 사람들을 돌로 치는 자야. 마치 암탈기 자기 병아리들을 날개 아래 함께 모으듯이 내가, 거기다 동그라미죠. 내가 라는데 그건 예수님이에요.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들을 모으려고 했느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제가 설명했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아, 유대인들아,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아, 내가 구약시대 때 20여 명 이상의 선지자들을 보냈지 않느냐? 그때 예수님이 직접 보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예수님이란 그런 이름도 없었어요. 구약에는 누구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이사야를 보내시고 여호와께서 예레미야를 보내시고 그랬죠? 그 보낸 분이 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33세 되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너희들이 돌로 그 선지자들을 다 쳤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 자녀들을 모으려고 이렇게 내가 애썼지만 너희들이 말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할 때마다 병아리를 날개 아래가 모으듯이 예수님이 너희들을 보호해줬다. 내가 보호해줬다. 예수님이 말씀해요. 30몇세 때? 33세 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후 몇 년에? 주후 30년에. 이 말씀은 하시군. 그 다음에 38절에 보면 짝 시간의 짬뽀가 돼요. 뭐냐면,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요 말씀은 곧 전 말씀이나 이어지는 게 곧 전 말씀. 너희들이 구약 때 그렇게 우상을 섬기면서 창조 목적을 위배하는 행동을 하나님이 자녀로서 해왔지 않느냐. 구약 때. 그래서 내가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선지자들을 그렇게 보냈는데도 말 안 들었단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선택된 자녀들인데, 이게 하나님이 다 디자인이에요. 이미 창세전에 다 디자인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모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그런 짓 하기 때문에 모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를 못할 것이다. 여호와를 눈이 감겨져 버리고 그 눈이 누구한테 뜨여진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예. 근데 이것을 이사야에게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아무리 귀를 열어도 듣지 못하고 눈을 아무리 떠도 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예, 다 그렇게 디자인해 놓으신 거예요. 예, 그렇게 요 말씀을 나중에 또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또 인용하세요. 이제 보시면 제 말 잘 들으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니까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의 우리 아미 식구들은 다 알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 여기 좀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예. 자,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마태복음 여기 딱 보시면은 38절을 다시 보세요.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요 말, 요 여기 무슨 사건이에요, 이게? 주후 70년 사건에. 오케이? 그러니까 거기다 너, 너 성경에다 적어 옆에다 적어 놓은 여기 주후 70년 사건에. 앞으로는 그러니까 주후 30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딱 40년 후에 일어날 일이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40년 후에 일어날 일. 이게 다 디자인된 거예요. 그래서 70년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돼버려요? 나라 없어지고, 그 다음에 그 다섯 가지의 그 벌을 받는 이야기 제가 수천 번 했죠? 그 다섯 가지를 다시 한번 적어보세요. 주 50년, 70년 됐을 때 이분들이 첫 번째 나라가 없어지고, 두 번째는 뭐예요? 성전이 무너지고, 세 번째는 디아스포라가 되고, 네 번째는 안티 세메티즘, 반유대주의가 되고, 기독교에 의해서 다섯 번째는 눈이 감겨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되고, 이 다섯 가지의 소위 저주를 받은 거예요. 이 저주는 누구를 위해서 받았다고 그랬어요? 우리 이방인들을 위해서 한 죽은 미랄이 된 거예요, 유대인들이. 근데 하나님이 디자인인 거예요. 이거는 이미 모세 때부터, 아니 창세전부터 다 디자인되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될 걸. 예.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의 신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게 되고,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이제 유대인들은 눈이 감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 39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이건 시간 짬뿌를 또 엄청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마태복음 23장입니다. 3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유대인들아, 이제부터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고 하시더라. 요 말이 기가 막힌 말이에요. 그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 너희들이 나를 보고, 예수님을 보고, 나를 보고, 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시네요, 이렇게 말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유대인 개념으로는 뭐냐면, name of the Lord. Lord란 거는 뭐예요? L-O-D, 주의. 오케이? 그 주라는 말은 신약에서는 그리스 말로는 Lord지만, 그것이 구약의 헬라 말로는 뭐예요? 야외, 여호와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거 노트에 적어놓으세요. The Lord, 이 헬라 말로는 꾸리오스라고 그래요. 꾸리오스. 신약의 말로는 꾸리오스예요. 근데 그 꾸리오스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구약으로 넘어가면 꾸리오스가 뭐였어요? 주란 소리예요. 그 주라는 말은 우리가 아도나이라고 그랬죠. 유대의 말로는 아도나이예요. 아도나이인데, 이 아도나이는 어떤 말에서 이제 번역이 됐냐면 야외, 여호와. 그래서 여호와, 아도나이, 꾸리오스 다 동의어들이. 예, 이 말은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유대인들아, 너희들이 지금은 이렇게 눈이 감긴, 이제 곧 눈이 다 감겨져서 이제 나를 보지는 못했던데, 언제냐, 너희들이 아, 예수님이 구약의 여호와였네요, 야훼이시군요 라고 그런 말을 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눈을 떠가지고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아볼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가 올 텐데, 그때까지는 너희들이 눈이 감기리 나를 보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굉장히 깊은 내용이 여기 적혀져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24장으로 탁 설명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예루살렘 그 뜰에서 하시고는 뚝뚝뚝뚝 이제 걸어서 어딜 가냐면 감람산으로 걸어가시는 거예요. 올라가서 감람산 설교를 하시는 장면이, 그게 종말 때 설교를 하시는 장면이. 오케이? 자, 그러면서 보세요. 이제 주 30년부터 쭉 이제
바울이 개종한 게 언제예요? 35년이죠? 이 버튼 보세요. 바울이 아까 우리 35년에 개종했죠? 바울 개종에 바울 1차 여행이 언제예요? 46년에서 48년에 1차 여행, 1차 선교 여행이죠? 그리고는 2차 선교 여행이 언제? 50년부터 52년. 여기 2차. 이분이 쭉 1차, 2차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이방인들이 복음에 아주 민감하게 잘 받고 유대인들은 복음을 반대하거나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이에요. 예수님을 전할 때마다. 예. 그러니까 이분이 갈등이 많았어요. 3차 여행이 언제예요? 53년부터 50, 언제까지? 7년까지죠? 지금 이 로마서를 언제 쓴 거예요? 여기 57년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요. 개종해서부터 몇 년 후에? 22년 후에. 22년 동안 이 고민이 있었어요, 바울이. 이 고민이 무슨 고민이에요? 왜 유대인은 이렇게 눈이 감겼습니까? 왜 유대인은? 그렇게 내가 지금 22년 동안 내 종족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도 이 사람들은 듣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눈이 감겨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고 이럽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여기에 대한 질문이, 우리 알다시피 질문에 대한 질문이 로마서 9장 3절이에요. 그 유명한 로마서 9장 3절에 이 3절이 뭡니까? 예수님께 여쭙는 거예요. 예수님, 왜 내 민족이 이렇게 복음에 둔하고 완악하고 이렇습니까?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내 이름에서 생명 내가 저주를 받더라도 내 민족 좀 봐주십시오. 저 사람들 마음을 좀 오픈시켜 주십시오. 이 말이 9장 3절이 우리 다 아는 말 아니에요? 9장 3절.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길을 너 왜 그런지를 내가 가르쳐 줄게.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관계를 내가 설명해 줄게. 그것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이에요. 제가 여기 이것만 해도 한 열 몇 번을 제가 강의를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러니까 로마서 뭐라고 했어요? 로마서 9장, 10장, 11장.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로마서 9장 한번 열어보세요. 로마서 9장을 여시면서요. 로마서 9장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우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바울한테. 첫째,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거 잘 들으세요. 주권을 이야기하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분이 예를 들어요. 여기 딱 보면 첫 번째, 우리 잘 알다시피 야곱과 에서의 예를 딱 드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의 예를 딱 드시는 거예요. 여기 이제 9장 13절이에요. 그러면서 야곱과 에서를 보라. 동생인데 내가 동생을 먼저 내 사람으로 나는 만들기 위해서 에서를 나는 미워했다. 동생은 이뻐해 주고. 그렇게 주권적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그리고는 두 번째 딱 예를 드는 게 여기다 적으실까? 모세와 바로 왕을 예를 딱 드는 거예요. 9장 14절에서부터 20절까지 이러면서 여기 기가 막힌 말을 하세요. 여기 이리 오실래요? 요 분이 요런 말씀하세요. 15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여기 9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비를 베풀 자에게 자비를 베풀고 내가 가엽게 여길 자를 가엽게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원하는 자에 대해서는 아니요 달리는 자에게서 이게 요거를 이 엑소더스 출애굽기 여기 33장 19절을 인용을 시켜요. 모세와 바로와의 관계에 있어서 바울에게 그러면서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은혜를 베피고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하는 건 예.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예. 일방적으로 내가 모세에게 은혜를 베풀었더니 그 다음에 이분이 바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9장 17절 제가 읽어볼게요. 성경이 바로에게 말하기를 이 목적을 위하여 내가 너를 세웠으니 이는 내가 너에게 나의 능력을 보이고 또 내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게 하려 함이니 이건 바로는 뭐냐면 바로는 마음이 완악해져가지고 나쁜 역할하는 분 아니에요?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예. 여기 출애굽기 9장 16절 출애굽기 9장 16절을 인용하죠. 그러시면서 이분이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요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18절에 9장 18절에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자비를 베푸시고자 하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또 원하시는 자를 완악하게도 하시느니라. 이렇게 딱 요 말이 여기 출애굽기 33 19절의 말씀이 요걸 딱 다시 이야기하면서 바울에게 요 두 예를 야곱과 에서의 예와 모세와 바로왕의 예를 들면서 이것은 내 주권이다. 주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 좀 있으면 여러분들이 알게 돼요. 그러면서 또 주권을 기가 막힌 주권을 하나 또 드시는 거예요. 여기서의 뭐냐면 토기장애의 주권이 토기장애의 주권인데 요걸 이제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10절의 내용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토기장애의 주권은 뭐냐면 토기장애가 그 흙 가지고 여기다 뭐냐면 귀히 쓰는 그릇을 만들어요. 귀히 쓰는 그릇. 이 토기장애의 주권은 로마서 9장 21절에서부터 23절까지 여기 봐요. 이게 토기장애가 귀히 쓰는 그릇 또는 자비의 그릇이라고 그랬어요. 자비의 그릇을 만들기도 하고 자기 뜻대로 또는 넘버 투 천하게 쓸 그릇 천이 쓰는 그릇과 진노의 그릇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그릇을 만드는 이 그릇은 뭐예요? 귀에 쓰는 것 자비의 그릇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시고 이건 사탄의 자녀예요. 사탄의 자녀도 하나님이 다 자기 계획에 의해서 주권에 그분의 주권에 의해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를 왜 하시냐면 이분이 그 다음에 보시면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이제 결론적인 이렇게 이야기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이 여기 보면 여기 오세요. 요 목적이 뭐냐면 목적이 요 이야기하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요 지금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의 자녀 중에 두 종류의 자녀들이 있다는 거예요. 민족적으로
그런데 첫째 자녀가 뭐냐면, 여기 보면은, 여기 지금 로마서 9장 24절 이야기예요. 한번 성경 좀 보세요. 요건 여러분들이 직접 보셔야 돼요. 9장 24절에 곧 우리에게니 그가 자비 그릇이에요. 자비 그릇 안에 하나님의 자녀 중이라는 건요 자비의 그릇이에요. 오케이? 요 자비의 그릇 안에 두 종류의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있고 이방인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유대인이 있고 이방인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됐어요? 예. 근데 하나님의 주권을 지금 예를 몇개 예를 들었어요? 야곱과 에서의 예. 그 다음에 모세와 바로왕의 예. 그 다음에 토기장의 예를 딱 드시는 거예요. 구약에 다 있는 이야기들을 들어다가 바울에게 탁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토기장의 예 속에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녀의 토기가 있고 사탄의 자녀의 토기가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 안에도 토기장이가 두 종류의 또 토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 오케이? 그런데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요 안에 조그만 넘버에 A라고 그러세요. 여기 딱 보면 보세요. 이제부터 뭐라 그러냐면요. 유대인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눈이 감길 것을 지금 바울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유대인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눈이 감을 것을. 그리고는 이방인이 눈을 뜰 것을, 예수님을 만날 것을. 기가 막히게요. 자, 그렇으면서 항상 예수님은 바울에게 가르칠 때 구약의 말씀을 인용시키세요. 왜? 이분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여기에 지금 인용을 하는 건 누구를 인용하냐면 여기다 쓰세요. 호세아를 인용하는 거예요. 호세아는 주전 700년 선지자예요. 거기다 주전 700년. 여기 호세아서 2장 23절을 인용하시는 거예요. 인용하시는데 여기 뭐냐면 어디 로마서 9장 25절 26절에 거기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서 2장 23절을 그대로 뽑아 가지고 이 로마서 9장 25절 26절에다가 딱 기록해야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제가 딱 볼게요. 한번 제가 로마서 한번 다 성경 봤어요? 9장 25절 26절입니다. 호세아에 그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을 내 백성이라 사랑받지 아니었던 그녀를 사랑받는 자라고 부르리라. 너희는 나의 백성이 아니라 고 그들에게 말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불리우리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르지 않고 이방인들이 따를 거지. 여러분 예를 들었어요. 호세아만 아니에요. 여기 B를 보세요. B. 이사야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사야에게도. 똑같이 주전 700년에 이사야서 10장 22절에 그걸 인용한 거예요. 로마서 9장 27절 28절 그리고는 29절까지 내가 한번 읽어볼게요. 뭐를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인데 바울에게 인용시키나 한번 봅시다. 27절 봐요. 또한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부르짖기를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 소수만 눈을 뜬다는 거예요. 유대인 중에서 그가 그 일을 완수하시고 의 가운데 속히 이루시려니 이는 주께서 땅 위에서 그 일을 속히 행하실 것임이라 했느니라. 또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한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되리라. 이 말은 뭐냐면요, 유대인이 다 눈이 감겼지만 감길 것인데 그 중에 남은 자들을 숨겨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구루터기라고 그래요. 예. 눈 떠서 안 보이는 거예요. 다시 구루터기라는 거는 땅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 표현 들어봤죠? 여기 숨겨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완전히 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 바울이 질문에 대해서 지금 주님이 지금 대답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 민족 이렇게 구원 안 시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우리가 지금 9장을 봤는데 이제 11장으로 보세요. 11장. 그러니까 이제 11장 1절을 보시면 그 유명한 말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말하노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러니까 바울도 이제 들으시니 아니다. 그럴 수 없다. 내 백성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라는 게 결론, 본인들 이제 마음이 놓이는 거예요. 이 사람 지금 주후 몇 년에 지금 이걸 깨달은 거예요? 57년에 이걸 깨달은 거예요. 57년에 이 사람이 이제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거기에는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남은 자가. 그 말이, 그러면서 그 예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읽어볼게요. 구약의 엘리야 때의 예를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너희는 성경이 엘리야에게 관하여 말한 것을 모르느냐? 그가 하나님께 이스라엘에 대하여 중보하여 말씀하시기를 주여 그들이 우리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홀로 남았는데 그들이 나의 생명까지 찾고 있나다 하니 엘리야의 고백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의 형상에 무릎을 꿇지 아니한 7천명을 남겨두었나라 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이와 같이 지금 주후 57년에 지금도 그냥 바울에게 지금 아직 바울아 지금도 몇 절에 지금도예요? 5절에 지금도 이와 같이 은혜의 선택하심에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요 당시에도 이 남은 자가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남은 자가 소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1세기 때, 2세기 때, 3세기 때 쭉 가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은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로마 카톨릭이 정교회가 반유대주의로 가면서 완전히 그냥 눈 감겨버린 거예요. 예, 주후 한 70년부터 그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아, 그러면서요. 이제 7절부터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제 보면은 그러면 무엇이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였고 오히려 선택된 자들이 그것을 얻었으며 그 나머지는 오늘날까지 완고해졌느니라. 다시 말해 소수의 선택된 자들만 눈을 뜨게 되고 나머지는 다 완고해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을 그대로 또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시는 거예요. 11장 8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할 때가 거기다가 신명기 29장 4절에 신명기 29장 4절 요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여기다 지금 바울이 로마서 11장 8절에다가 요 신명기 29장 4절을 인용한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기록된 바와 같이, 다시 말하면 신명기 29장 4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혼미한 영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하니라. 요 말이 그 말이에요. 근데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아무리 들어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아무리 봐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나중에 그대로 또 예수님이 천국의 신비할 때 여기다 이제 마태복음 13장 13절에 그대로 또 인용해. 천국의 신비에서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눈 감겨놓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대로 감겨놓고 눈 뜨게끔 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은혜로 눈 뜨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제 눈으로 보면 특별히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한 사람도 예외 없어. 이 추운 날에 여기 앉아서 이 어려운 말을 듣고 있는 게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다가 아니에요. 소수예요.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다윗에게 또 하시는 말씀이 다윗에게도 똑같은 말이에요. 그게 똑같이 로마서 11장 9절이 그 다음에 10절 요것을 시편 69편 22절에서 23절이 요거 인용한 거예요. 바울이. 예. 요 인용을 내가 봐요. 이제 로마서 9장 11장 9절에서 10절 제가 읽습니다. 또 다윗이 말하기를 그들의 식탁이 그들에게서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등이 항상 굽혀지게 하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면 내가 말하라. 그들이 실족함으로 넘어졌느냐? 그럴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그들의 실족으로 구원이 이방에게로 넘어가는 것이라. 그래서 이방인에 넘어가서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참 이들이 식인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 딱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11절에. 그러면 여기 뒤에 여기 이제 결론에 그러면 바울에게 깨닫게 그러면 언제까지 유대인들이 눈이 감깁니까? 언제까지? 언제까지 이방인들이 눈이 감겨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됩니까? 그러니까 여기 지금 로마서의 결론이 우리 잘 알잖아요. 로마서 11장 25절과 26절이 이건 유명한 절이에요. 이것은 오늘날 많은 세계 기독교인들이 다 인용하는 절이에요.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6절이 요거 이제 보세요. 25절을 보세요. 직접 성경을 보세요. 다 성경 열었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거 지금 로마 크리스천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신비 여기다 동그라미 크게 써요. 생마크를 하세요. 형광마크. 이 신비 이게 신비예요. 그리스도의 신비인 거예요. 오케이? 이 신비를 너희가 도무지 내가 알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로 표현하면요. 이방인이 정해진 하나님의 정해진 숫자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을 숫자가. 그러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들어오기까지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완전히 눈이 감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복음화를 위한 거예요. 아까 다섯 가지 기억나시죠? 이방인의 숫자가 이제 거의 차가기 시작을 하면은 그때 유대인들이 눈을 뜨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 이방인의 숫자가 차가면은. 근데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 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 숫자를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이방인 숫자가 차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간접적으로 어떻게 알게 되느냐? 지금 이 다섯 가지 저주받은 거, 이스라엘 사람들. 첫째 저주가 뭐예요? 나라가 패망한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저주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나라가 우선 다섯 가지 중에 첫째, 나라가
재건이 된 거예요. 1948년에. 이것은 뭘 이야기해요? 이방인의 숫자가 차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두 번째, 성전이 무너졌던 것이 재건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anytime 다 준비되어 있어요. 이것이 지금 준비되고 있고요. 성전, 예루살렘 성전 재건되는 게 나중에 제가 이제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성전 이야기 또 나오거든. 그때 내가 자세히 성전 이야기 할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디아스포라가 이제는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리아 운동이라고 그래요. 알리아. 요거 알리아 운동이라고 그래요. 올라간다는 소리, 알리아란 말이 유대말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 지금 이 알리아 운동이 지금 본격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예. 또 네 번째 뭐예요? 안티세미티즘이에요. 안티세미티즘이 기독교 안에서 슬근슬근 지금 없어지고 있어요. 많이 지금 제거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종교다원주의 때문에. 종교다원주의는 모든 종교가 같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받는다라는 기독교 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슬람이나 유대교나 예전에는 저희들이 믿어했지만 이제는 형제 자매다라고 믿는 WCC 사람들이 다 그렇게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친유대주의, 친이슬람, 그걸 뭐래?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법을 바꾸고 있죠? 종교차별금지법 있죠? 이게 이제 곧 일어나게 돼 있어요. 종교 차별하는 건 이제 다 모든 종교는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다 있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그러는 거예요. 여기도 쓰세요. 네 번째 뭐죠? 안티세미티즘. 다시 말하면 한국말이 뭐죠? 반유대주의가 이제 점점 이제 약해진다. 반유대주의가 약해진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이제는 유대인이 눈이 감겼는데 이제 눈이 뜨기 시작한다. 그것이 메시아닉 주들이에요. 거기에 계시록 7장에 보면 유대인 다가 아니고 14만 4천 유대인이 눈을 뜨게 된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예수님을 구약의 야훼가 예수님이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숫자도 거의 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이요. 전 세계적으로요. 이스라엘도 지금 이 그룹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미국에도 엄청나게 많고요. 예, 그런 일들 우리 자세하게 공부했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의 신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신비는 아예 처음부터 모세에게 말한 거예요. 유대인은 소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다수는 눈이 감기고 나라도 망해버리고 성전도 없어지고 안티세미티즘이 다섯 가지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그리고는 대신 이방인들이 눈을 떠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 숫자가 엄청 더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숫자가 다 차가 될 때, 하나님의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거든요. 이 차게 될 때 유대인들이 이 다섯 가지가 다시 회복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게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뭡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유대인을 돕는 일은 스스로가 그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방인의 온전한 숫자가 차도록 사이드에서 돕는 일이 선교인 거예요. 그 우리 교회는 하는 일이 이방인의 새로운 이방인이 복음화가 되는 것보다 이방인 지도자들을 우리가 교육시켜서 이분들이 자기네 주변에 있는 미전도 족속들을 복음화시키는 일을 하도록 돕는 일이에요. 우리가 그분들 미전도 족속들 그거 찾아가지도 못해요. 언어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을 훈련시켜서 또
그분 또 우리 중국이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제 중국에 있는 우리 사역자들을 깨워서 이 그리스도의 신비를 가르쳐주고 이분들이 중국에 있는 미전도 족속들에까지 가는 데에 참여하는 자들 되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일이 우리 할 일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비, 신비스럽지만 이 신비의 뚜껑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뚜껑이 열려졌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우리가 이것을 소화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신비를 설명하려면 제가 지금 설명한 이 내용을 쫙 설명하셔야 돼요.